김태희의 알프스 소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김태희와 이완남매가 2000호 스위스 프렌즈로 위촉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아이스링크장 위에서 위촉식이 있었는데요. 최슬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태희 이완남매가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아이스링크장에서 2000호 스위스 프렌즈 행사가 열렸습니다. 꼬깍지근 한국 여자 어린이를 대표하는 티 없이 맑은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티아는 한국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한국 사람들이 스위스에 가서도 많은 경험을 그리고 따뜻한 친절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늘 존경해왔던 아름다운 스위스의 최선 문화 대사를 이렇게 이렇게 버렸던 그게 생각하고요. 저희 남매를 초청해주신 주한 스위스 대사님과 그리고 스위스 주정부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Well, two young actors, one of the most cherished holiday destination. 주한 스위스 대사인 크리스티안 하우스빌트는 머플러와 함께 김태희에게는 빨간색 스노우보드를, 이완에게는 하얀색 스노우보드를 선물했습니다. 김태희는 캐릭터 명예 홍보 대사인 티아에게도 머플러를 둘러줍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와 두 남매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스위스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둘 다. 그동안 해외 촬영도 많이 했고 여행도 다녔는데 그래서 늘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이렇게 홍보대사로 초청해 주셔서 특히 저희 남매를 동시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위스에 있는 저희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키장에 꼭 가보고 싶어요. 스키를 공격하시느냐고 방송활동을 잠시 중단하신다고 했는데 김태희 이완남매는 오는 4월 스위스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스위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스위스의 깨끗함과 한국의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는 김태희 이완남매가 2005년 한 해 동안 한국과 스위스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YTN 스타 최슬기입니다.